트와이스, 아까 2부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컨셉 얘기 못한 멤버들 마저 얘기하기로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찌위는 이제 오드리 헵번 컨셉이에요. 네. 네. 그리고 다니는 이제 한복 입고, 그 이제 가야금을 치면서, 튕기면서 흥을 맡았어요. 한번 해봐요, 입으로. 텅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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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네. 그리고 나은이는 지호. 아, 저기 지호는 예. 치어리더. 네. 예. 네. 그리고 지호. 나은이는 리더. 스크림. 네, 스크림. 예. 네. 써나는 세븐. 어울려. 그래서 오란 금발로 염색까지 하고 모모는 레지던트 이블을. 네. 오. 진짜 천 이렇게. 청. 예. 야, 그럼 정연이는요? 네, 저는 영화 중경상립의 여주인공을 맡았어요. 예, 예. 그러면 왕페이? 네. 예, 예, 예. 네, 쇼커니까. 예, 예. 좋아, 좋아. 네. 자, 그리고 우리 미나는? 저는 그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네, 맡았어요. 맞아요. 애절하게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귀여워. 아,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아, 맞아요. 네, 나는 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네, 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 청순하고 그 애절한 게 이게 진짜 많네요. 아, 그 러브레터가 굉장히 옛날 영화지만 그 눈밭에서 허공을 대고 소리치는 게 네. 굉장히 그 인기여가지고 많이 패러디 됐었죠. 뭐, 아, 오케이, 와타시아 땡키.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아, 와타시와 겐키 데스. 아, 네. 아, 그래서 보는 재미가 아주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트와이스의 우아하게가 5,400만 뷰라면 지금 그 취얼업은 이제 발매된 지가 이틀뿐이 안 됐는데도 500만 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그게 예, 각자 멤버가 다 이런 다른 컨셉이니까 진짜 보는 거 볼 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예. 더 많이 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9710님이 트와이스 내일이 TV 첫방이잖아요. 1위 공약을 엄청난 걸 걸었는데 다들 준비하고 있나요? 뭘 걸었는데요? 아, 예. 지호. 네, 응. 저희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한복이라든지 이런 의상을 입고 무대를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만약에 야, 1위를 보고 하면. 싶다. 보고 각자 싶다. 컨셉을. 네. 그건 1위 안에 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의상 그대로 입고 무대하기. 네. 아, 기대된다. 진짜 보고 싶어요. 6216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진짜 읽어볼까요? 누가 읽을까? 왜, 채영이? 네. 부산에서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어요. 신곡 치얼업 차트 올킬 축하해요. 와, 벌써 올킬했어? 네. 화장 언니 트와이스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트와이스는 누가 트와이스를 만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예쁘고 귀엽고 착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혜영 씨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네. 지요? 네, 누가 할까? 어머, 다 예쁜 그룹 트와이스 나왔네요. 여기 봐도 예쁘네, 저기 봐도 예쁘네 라고 하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니까 부럽다. 트와이스 어머 예쁘네, 저기 봐도 예쁘네, 다 예쁘네 트와이스. 네. 자, 쿠팔사모님이 네, 고등학교 다니면서 급식 먹는 채영, 쯔위, 다현이를 팬들이 급식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 멤버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는 말 없어요? 흐흐. 팬들이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야, 흐흐까지 다 살렸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등학생 그 세 명을 급식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팬분들 예. 그렇게 예. 불러주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뭐 있어요? 막내들? 채영이랑 저랑 고향이 같아요. 아. 그래서 강동구에 살아서 강동즈라고 또 많이 그러니까 그런 거. 강동즈 또. 오모랑은
룸메즈 그냥 아 정연이하고 모모는 같이 있으니까 네. 룸메즈 네. 오, 언니들은 언니즈 언니즈 야 정말 팬들이 아. 막 애정이 듬뿍듬뿍 담겨왔고 뭐라도 엮어서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아우 룸메즈 아우 언니즈 막 이런 거 자 0802님 네 다현씨 네, 트와이스 멤버들도 프로듀스 101 열심히 봤다고 들었어요. 아. 물론 가장 아끼는 연습생은 같은 소속사 전소미 양이었지만 전소미 양 말고 두 번째로 응원한 연습생도 있었나요? 아 열심히 봤어? 재밌게 봤어? 네, 네,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뭐 본인들 생각도 나고 막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예. 어. 누굴 가장 응원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나오시는 출연자 분들 중에 저희 회사 과거 연습생이셨던 분이 계세요. 그 김청아 언니라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또 나와서 예. 이제 하는 모습 보니까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응원하게 소미랑 되고 같이 응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소미가 1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 진짜 저희 일처럼 다 같이 기뻐하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축하해요 소미. 그러니까 어 얘기해봐요 써나. 네 끝나자마자 예. 소미한테 연락도 하고 어. 다 같이 막 페이스타임도 걸고 그랬었거든요. 축하해요.